지난 4월 성남시청 하키팀이 제40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에서 대회 6연패라는 대기록을 수립했죠. 10개 종목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6월부터 인권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직장 운동부 숙소가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했고요. 인권 전문가가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 심리 상태,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운동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조치, 피해자는 근무지 변경이나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자, 현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에는 10개 종목 106명의 단원이 있는데요. 성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권이겠죠. 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운동부 성남시가 앞장설게요.